크리스천으로서 누구나 뒤돌아보면 자신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연과 호의 등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만나게 된 것은 저에게 의미 있는 숫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시는 생일을 숫자로 나열한 것입니다. 저는 자주 말하고 듣게 되는 제 전화번호에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을 넣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삶에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제 전화번호 뒷자리는 0828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로마서 8장 28절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내용은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살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잘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결국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말씀 구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직 사랑을 잘 모르더라도 그 사랑 속에 있기에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선택한 우리를 그분께서는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님,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주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개개인에게 다양하게 가장 선하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그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표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이미 준비된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만나교회를 알게 된 것은 2009년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기도할 장소가 따로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중에 교회를 가보면 본당 문은 잠겨있고 기도실이라고 지하에 만들어 놓은 곳을 가보면 위험하다고 자물쇠로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기도의 장소를 찾던 중 만나교회를 가보게 되었고 만나교회 본당 뒤편에 자리 잡은 기도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만나교회는 저녁 시간에도 본당 문과 기도실 문이 열려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은
회사를 마치고 만나교회 기도실에 가서 한 시간씩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감사한 기도의 장소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것과 MEM 영어 예배를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생긴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자신이 좋아하시는 말씀 구절이라고 설교하시면서 로마서 8장 38절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구절도 제 삶에서 붙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의 내용은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되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몇 마디 말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단지 말로써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던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흠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제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삶 가운데 죄책감, 외로움, 고통, 고난, 염려 등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분께 의지하고 안기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받아주실 것입니다.